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미래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형 IRP 계좌에서 투자하거나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요즘은 워낙 주식이 대세다 보니 ETF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한 IRP 계좌를 운영하는 게 국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형 IRP 계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혜택이 좋은 증권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개인형 IRP 투자를 위한 좋은 증권사 선정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개인형 IRP 계좌 자체의 무료 수수료 여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이용하는 핵심인 ETF의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부가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계좌 개설 시 현금성 혜택이 있는가입니다. 특히 IRP 계좌 수수료의 경우 무조건 무료인 증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수수료는 무조건 낮출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0.5%의 수수료 차이가 30년 후 내 수익을 뒤바꿔놓기 때문이죠. 여튼 증권사가 관리해주는 것이라고는 위험자산 비중이 70%가 넘었을 때 카톡이나 문자 오는 것이 전부인데 개인형 IRP 계좌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갑니다. 심지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적립금 기준으로 0.1%에서 0.5%의 수수료가 적률 부과되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삼성증권이 쏘아올린 작은 공 효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료 폐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증권사들이 IRP 수수료를 없앴지만 아직 유지되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서대리가 선정한 IRP 증권사는 모바일 나무입니다. 참고로 모바일 나무가 어색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NH증권의 모바일 전용 증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저나 모바일 나무를 영어로는 나무 흐라고 쓴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여튼 모바일 나무는 비대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IRP 계좌의 자산관리 수수료와 개인 납입금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 거래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ETF 거래 수수료만 무료인 것입니다. ETF나 펀드 운용 보수는 기존대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하는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나무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만 해도 만원이 넘는 ETF를 한 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2021년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얼마 이상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IRP 계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급하는 ETF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코덱스 배당성장 채권혼합 ETF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10% 정도 되는 듬직한 녀석인데요. 9월 말까지 모바일 나무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10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 IRP 계좌를 개설하면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하니 이미 다른 증권사에서 IRP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모바일 나무에서도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하고 이미 모바일 나무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이라도 이벤트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이벤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나무 IRP 계좌 개설은 평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며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 이벤트란에 들어가서 ETF 한 주받기 이벤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ETF를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금, 원금보존 추구 여부 선택을 예로 선택하면 ETF를 못 받는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애플의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문구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IRP를 증권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모바일 나무를 추천한 이유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이벤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바일 나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증권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IRP 계좌 선정 기준
세 가지를 참고하여 구독자님들에게 더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IRP 계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몇 가지 투자 제한 조건들이 있다 보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투자 노하우 등을 먼저 보시고 나만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